2번 출구에서 나왔는데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찾을 필요가 없었어. 엄청 예쁜 케이크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기대 중이에요. 좀 전에 제가 네. 그 드시는 방법이랑 보관 방법 보내드렸어요. 아, 네.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여러분, 케이크 받았는데 너무 예쁘죠? 대박. 짠. 지하 이거 완전 작품이에요, 작품. 너무 예뻐서 먹기가 아까울 정도예요. 이마트 도착했는데 저 먼저 와가지고 언니가 아직 안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식품 코너에서 먼저 혼자 구경하고 있다가 이따 언니 오면은 같이 쇼핑하려고요. 여러분, 언니가 드디어 도착했어요. 이마트에서 30분 넘게 기다렸어요. 왜? 내 상태를 봐. 왜? 평소랑 같다고 하지 마세요. 평소랑 똑같은 거 같은 거 같아요. 아! 이거. 아, 따가워. 예쁘지? 파인애플 사요. 오늘은 단호박 오리찜을 해서 메인 메뉴가 단호박 오리예요. 큰 거.
이거? 어우 무거워. 이제 집 가서 단호박찜하고 그리고 상 차리고 과일 씻고 카프레제 만들고 할 거예요. 아우 추워. 안녕하세요. 케이크 짱 예뻐. 저렇게만 너무 신기해. 초 저걸로 준 거야? 응. 어? 무슨 맛이랬지? 흑임자 설기. 이게 겉에 있는 게 좀 딱딱하대. 그래서 이걸 걷어내고 안에 있는 앙금이 또 있대. 그 앙금이랑 같이 먹으면 된대. 조금 먹지 말고. 아니 먹어도 되는 건데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라서 딱딱하니까 걷어내고 새로운 앙금으로 먹으래. 예. 잡채 냄새야? 아직 안 된 거야? 살짝 맛있겠다. 이 정도?
제가 다 묻혔어요, 여러분. 너무 이쁘죠? 아직 음식은 세팅이 안 돼서 조금 이따가 세팅할 거예요. 오늘 만들 요리는 단호박 오리구이찜인데요. 재료는 통단호박 하나랑 양파, 파프리카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오리고기. 일단은 이 통단호박이 되게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살짝 그 전자레인지에 쪄줄 거예요. 비닐에 넣고 살짝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뚫렸어요. 그냥 할게요. 아빠! 아 겁나 웃겨. 문 지켜. 망했어. 오리고기를 두 팩을 샀는데 저희는 매운 오리고기를 사용하려고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먹을 거예요. 맛있는 게 벌써 단호박 찜에 넣기 전에 이렇게 조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해본 것처럼 말하지 마. 사실 처음이에요. 빠질 후추 진짜 예쁘지? 대박이다.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떡 케이크입니다, 여러분. 이거 떡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딱 왔다. 빨리. 오지 마.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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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 머리를 했어. 축하합니다. 자, 앉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다 케이크야. 돌잔치 아니야? 이거 생일 파티가 아니고 환갑잔치야. 엄마도 환갑이야. 자, 앉으세요. 저기도 앉아라. 이거 봐. 뭐야? 엄마는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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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아버지 홍철표. 사랑하는 아버지 이영수. 이영수 여사님. 항상 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낌없는 희생을 제시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예, 평생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노고에 고만 아파보다 언제나 부모님을 공경하며 알았습니다. 예, 네,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